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2부 호로스코프 벨라인 카드로서 결말 카드, 마르세우 타로 카드의 모든 결말 카드로 이어지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호로스코프 벨라인 카드는 52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번호가 있는 장수가 52장이고 번호 없는 장수로서 여기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색깔 번호도 없고 색깔만 파란 색깔로 배열이 되며 이 카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카드까지 포함을 해서 총 53장입니다. 그리고 이 호로스코프 벨라인 결말 카드의 특성은 메이저 카드에 총정리해서 마지막으로 결말 말 그래도 결말을 짓는 카드로서 이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또 이 보시면은 그림으로서 좋다 나쁘다 그렇게 결말을 짓는 카드니까요.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카드를 옆에 놓고 공부를 하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고 수업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보면 무슨 카드, 몇 번 카드의 옆에, 몇 번 카드의 옆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남자. 이 그림이 남자 그림이 나왔죠. 남자의 생각으로 묻는 사람. 상담자가 여성일 때 남편, 아들, 남자, 형제, 사랑하는 사람, 기다림, 생각함, 어둠의 빛. 왜냐면은 좋은 거죠. 기다림이고 이 주위가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주위는 온통 껌다. 주위가 껌다. 암흑과 같다. 그렇지만 빛이 한 줄기 빛이 보이죠. 그러면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있으니까 좋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 여자. 아까 1분과 마찬가지로 2분도 똑같은 해석입니다. 1분의 반대 해석. 왜냐하면 여자의 생각으로, 아까는 남자 그림이니까 남자의 생각으로 이제 설명이 되지만 2번은 그림 그대로 여자의 생각으로 통변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어둠의 빛이죠. 똑같이 남자와 여자, 남자의 반대. 여자니까 이제 상담자가 만약에 남자라면 그 남자의 어머니, 그의 딸, 그의 여자친구 뭐 이렇게 여자로 생각을 하시면서 상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3번. 3번 운명. 이 운명은 이제 문이 열렸죠. 문이 열렸다는 말인데 이 문도 활짝 이 그림에 나왔듯이 활짝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거의 반도 안 됐죠. 한 3분의 1만 열렸으니까 모든 일에서 내가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 할 때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좀 어느 정도 기다려라.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이루어지겠다. 그렇지만 자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운명, 두 사람의 운명이 열림, 구성, 변화의 가능성,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것을 의미, 두 사람이 함께 운명의 문을 열고 들어감, 새로운 시야가 열림, 좋은 변화, 창의적 행운. 아주 좋은 말이죠. 긍정적인 말이죠. 그 외에 또 뭐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런 말도 되고요. 좀 여기서 단지 부정적이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이 반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시작을 하려면 기다려라. 내가 목표를 이루려고 완성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 단시간 내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좀 좋은 카드로서 긍정적인 카드로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4번. 4번 이 행복은 해바라기 그림이죠.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해바라기 보통 뜻은 기다림이죠. 기다림의 뜻을 가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로스코프 벨라인 카드는 52장 번호와 번호가 없는 한 장의 카드로서 총 53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6장이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무조건 옆에 보시면은 옆에서 결말 카드에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카드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카드 6장 중에서 이 한 장입니다. 그 중에 한 장, 행복, 기다림입니다. 삶의 행복이 꽃핀다. 가정, 직장의 행복. 14번
옆에는 의심스러운 유혹. 이 카드, 4번 카드 옆에 이 악마가 있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유혹. 누가 나를 유혹을 해도 좀 의심을 하면서 받아들여라. 좀 의심스러운 유혹이라. 이 14번에 대한 키워드는 차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보기만 해도 안 좋죠. 이 불순물이 많죠. 그러니까 누가 유혹을 해도 안 좋은 유혹이라 좀 의심을 해봐라 이런 뜻이고요. 49번 옆, 49번은 49제. 49제 이 저승사자죠. 죽음, 대서란 뜻을 포함한 카드인데 해바라기 카드가 49제. 이 카드 옆에 있으면 환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는 나쁜 카드도 좋게 만들어준다. 줄 수 있는 카드라. 그러니까 한의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51번 옆. 이 51번은 하강이란 뜻을 가져 있는데 이 카드입니다. 보면 지붕이 다 깨졌죠. 그림만 봐도 안 좋죠. 그래도 이 안 좋은 카드를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에서 건강, 감정, 사업, 스스로 지켜야 됨. 이 뜻은 이제 아무래도 좀 집이 무너지고 뭐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좋다. 아무리 좋은 카드가 옆에 있더라도 스스로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지키면서 판단을 해라. 이 좋은 카드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나쁜 카드를 이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만든다. 그것보다도 안 좋은 카드 옆에 있을 땐 좀 이렇게 나의 건강 문제든지 나의 지금 감정이 안 좋다. 기폭이 심하다. 내 사업이 잘 될까? 아니면 부도가 날까? 이렇게 좀 한 번씩 돌려보면서 체크를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5번 상성. 좋은 카드의 한 장입니다. 이 높은 산이죠. 그림만 봐도 아주 좋죠. 눈에 보이는 향상. 성진이나 경력의 향상. 지수화풍을 벗어남. 영적 상승. 왜냐하면 영적인 카드입니다. 지수화풍, 우리가 사운서, 메이저 카드의 우리 일부에서 이런 시간에 모든 지수화풍, 사운서, 마이너 카드, 사운서, 지수화풍을 다 벗어났다. 그러면 이 카드는 아주 좋죠. 뭐 안 좋은 것을 다 벗어났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카드라. 또 옆에 카드를 보면서 결론을 짓는데 영적인 기운이 너무 많이 돌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라. 좀 기도를 해라 하는 카드로 됩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아주 좋다. 나의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은 일이 다 이루어진다.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뜻도 되고요. 단지 좀 한 가지로서 조금 나쁘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너무 옆에서 이렇게 이런 카드들이 좀 대다수도 몇 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 같이 부트가 나왔을 때는 좀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좀 이루어질 것이라 내 생각을 하시고 나쁜 카드로 좋게 만들어주는 카드라. 높은 산에 봉우리에 이거 구름이 있겠죠. 보기만해도 시원하게 좋죠. 좀 높은 산에 다녀오라는 교훈도 있고 너무 나쁜 카드들이 양쪽으로 붙어 있을 때는 또 위에 메이저 카드도 나쁠 때는 좀 기도를 하고 오면은 일이 풀어진다. 메이저 카드 9번 운눈도사와 좀 연결을 지켜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통변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